오셨나? 저 위에 있을 때 아니야. 네. 거기에서 이제 봐야지. 한 번 또 이제 들어가, 또 들어가야지. 아, 창피한데? 아, 씨. 어떡해. 에릭씨 막으려고 자만 막는다. 에릭씨랑 칼 자만 막는다. 에릭씨한테 응원해 한마디요. 네, 어. 한마디 해주세요. 잠깐만, 방송 중이니까 비켜주세요. 네? 네, 비켜주세요. 팝콘 없어요? 팝콘? 자, 에릭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전, 예, 저한테 하죠. 정말 힘들게 열심히 촬영했다고 들어서 정말 최고의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산이. 네. 와. 아니, 그 민우 씨도. 네, 민우 씨. 아, 에릭 씨에게 이번에 영화를 개봉했는데 민우 씨 소감이 어떠세요? 저기 에릭 씨 6월의 일기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명 깊은 소감. 아, 김동완 씨. 그러면은 오늘 자, 지금까지 김동완의 김동완 씨. 김동완 씨 오늘 생일이에요. 네. 소감 말씀.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사회잖아요. 떨릴 텐데 에릭 씨에게 성대 없어요, 김? 예. 김밥 먹을게. 하면서 뒤에 배우고 생겨 명장창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6월의 일기 연출을 한 임경수입니다. 보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부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영화를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안녕하세요. 6월 1일 김동욱 경찰을 맡은 문정영입니다. 네, 처음으로 지금 영화에서 큰 비중을 맡아서 저 정말 처음으로 너무 애착이 가는 영화이기도 하고. 여긴 뭐예요? 아니, 1관. 아, 아까 저긴 뭐고? 3관. 3관. 5관. 저건 뭐고 이건 뭐예요? 같은 VIP사. 2개관. 우리는 여기 앉아서. 괜찮네요. 웃어줘. 끝난 줄 알고 마음 딱 풀고 있었는데. 또 해야 돼. 또 떨어야 돼. 아. 먼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안녕하세요. 2월 1일기에서 신세대 형사 김동욱을 맡은 문정혁입니다. 일단 VIP 시사회에 귀하신 여러분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 멤버들은 3명이 왔는데 뭐 혜성이 같은 경우 일본에 있고 뭐 앤디 다치고 너무 안타깝고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범인이 에릭인 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릭이 범인이었으면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처음 섭섭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약간은 좋은 편인데 끝까지 봤어요. 자더라고요. 야, 재밌다, 이리 가. 그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 그 긴 원테이크의 김준 씨의 연기. 야, 최고죠. 눈물 최고 연기. 눈물 연기.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동아 씨가 애들 왕따 당했다 했어요.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떠올랐어. 아, 승진하신 줄 알았어. 동아이랑 저랑 들어온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일본 네. 난쟁이. 두 난쟁이. 아, 일본 난쟁인데. 아, 난쟁이스. 난쟁이스인데. 한번 찍을까 괜찮겠나? 시나리오 괜찮 나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할 뻔했다, 잘렸어. 죽는 줄 알았다. 다 감명이 감사합니다. 아버님 한 입술이 없어요.